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계좌도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서 이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볼까, 수익을 조금 더 내볼까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이거 매수가 목표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5개 아주 잘 골라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은요. 카카오, 현대백화점, 유일 에더테크, 와이더플래닛, JVM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포스코케미칼, 코인테크, YG엔터테인먼트, 한국가스공사, 한미반도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오늘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 가운데, 10개 가운데 궁금한 게 더 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두 분이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슬이 전문가님이 카카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지금 최대의 화두입니다. 카카오를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냐라는 질문들이 벌써 유튜브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카카오는 계속해서 좀 뭐 몇 년이고 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네. 뭐 국민 대표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뭐 인터넷 플랫폼 규제 우려로 굉장히 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입니다. 네. 왜냐면은 그 카카오 역시 뭐 최근에 그런 현대판 뭐 삼성전자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상 창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그 성장주로서 현재까지 좀 발돋움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뿐이 아니라 실적으로 항상 좀 증명을 해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근데 이제 아무리 사실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사실 상승만 하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악재가 이제 우려가 되면은 지금처럼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더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문제가 됐던 뭐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침해 문제라든지 이제 플랫폼 규제 문제와는 좀 무관하게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진출을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굉장히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웹툰이 이제 그 동남아 중심으로 이제 6월부터 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엔터 기업 공개라든지 이런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정보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성장하는 성장주 대표주다. 일단은 조금 내려오는 가격이 내려오는 것도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 정도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바로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이요. 네, 포스코 케미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뭐 이런 퍼라든지 이런 가치나 밸류 쪽으로 봤을 때 좀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고공행진을 뚫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스코 케미칼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횡보하던 라인들을 이제 전거래를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 부분은 조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 자체를 좀 뚫어주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 쪽도 이제 증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수주로서 이제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적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극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약간은 좀 부진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도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프리미엄들을 받게 됐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천연흑연에서 이제 인조흑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라임케미칼과 이제 내화 산업 부분, 이 사업 비중이 높은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원본부장이 시간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도 조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어제 낙폭이 워낙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컸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려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홍콩 항셍지수는 0.69%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 일본 증시도 약보합권, 우리 증시도 현재는 0.13% 코스피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이요? 네,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은 사실상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면서 7일 동안 이제 휴점을 조금 했던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네. 3분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분기에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사실 백화점 사업 특성상 겨울이 이제 최성수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년 중에 이제 백화점 매출이 이제 50% 정도가 이제 겨울 시즌에 이제 좌지우지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뭐 코트, 패딩 이런 이제 겨울 의상들의 세일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또 이용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을 한 번에 이제 끌어올리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가을 시즌이지만 앞으로 이제 그 다가올 겨울을 맞이를 했을 때 이런 추가적인 계절적 수입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백화점 성장률이 한 13%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9월 면세점에 이제 일평균 매출이 이제 9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준수한 그런 성장률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여기다가 또 겨울 성수기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한 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장 흐름과도 굉장히 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방어주 중에 현대 백화점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이슬이어 전문가님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화창원 본부장님. 네, 코인테크입니다. 네. 이것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저는 2차전지 섹터를 워낙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도 좀 많이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2차전지 전공정 후공정 이제 자동화 장비에 대한 그런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소재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뭐 시세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워낙 강하게 움직일 때는 좀 같이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외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해외의 그런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런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고객사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고객사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좀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상당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하반기에 유럽 지역에서 이제 2차 전지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수주가 또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라인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무인 자동화의 하반기 또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테크까지 하창원 본부장님 두 종목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 네, 유일 에너테크고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네, 2차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오, 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 중에서 이제 조립 공정 쪽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동종업계에서 이제 최고 기술력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주 확대를 통한 지금 성장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이제 완성품을 납품한 업체 이제 흔히 말하면 셀업체죠. 이제 셀업체들의 굉장히 그런 공격적인 투자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현재 스택 방식 채택이 굉장히 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스택 방식의 필수 이제 부품인 이제 노칭과 스태킹 장비의 수요도 이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바로 이 동사의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17년도 업계에 이제 최초로 이제 240ppm 고속 노칭 장비를 또 개발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업계 평균 제품은 이제 200ppm 수준인데 기존 방식은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전극 이동에 대한 어떤 불안정이라든지 또 진동 노출에 따른 오차 발생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동사의 240ppm은 이제 전극 이동에 대한 어떤 안정성도 굉장히 특허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조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소재업 대비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절대적으로 적은 이런 공정산업 업계의 리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굉장히 좀 크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보다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역시 이슬희 전문가님도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YG엔터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하이브, 이제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코로나19 사태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를 제외하더라도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음반 그런 각종 플랫폼을 바탕으로 상당히 수익성을 끌어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력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해외에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공연을 좀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좀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투심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도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엔터 업종이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주력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블랙핑크 리사가 이제 솔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팬덤에 따른 뭐 이런 굿즈 판매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버스 입점에 대한 그런 효과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들을 다시 살펴보자. 최근에 엔터주들이 다시 불을 뿜고 있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슬희 전문가님이요. 네, 와이더 플래닛이고요. 와이더 플래닛. 네, 빅데이터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플랫폼 광고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실적 개선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201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떤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종목인데 올해 3분기부터는 네,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이 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뭐 제일기획도 그렇고 이런 이제 디지털 중심의 광고 기업들이 올해 2, 3분기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실적 개선을 조금 이뤄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많이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광고 기업들은 어쨌든 그 기업의 의뢰를 좀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의뢰를 하는 기업들이 잘 굴러가야지만 광고 비용도 네, 더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최근 작년에 비해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뭐 대부분의 소비 기업들 역시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양호한 흐름이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광고 수주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가지 더 모멘텀을 보자면은 이 핵심 지표에 대한 어떤 노출 당 클릭 이제 흔히 말해서 CTR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배너 광고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현재 상승세를 조금 지속할 수 있는 만큼 4분기에 추가적인 매출 견인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업도 이제 4분기가 가장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어떤 계절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이더 플래닛까지 이슬이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번째 종목이요?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실 뭐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자리가 네.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어줬습니다. 일단은 LNG 관련된 뭐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붙고 있는데 뭐 다들 최근에 많이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요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들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런 상승에 따른 종목군들의 시세가 순환매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원유라든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 2030 선포식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LNG 기반 신사업 좀 추진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152개의 수소 충전소를 좀 구축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좀 더 수소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충전소 그리고 인프라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수소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탄소 저감률을 위한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해서 40년까지 100% 감축 계획이 있고 그다음 앞으로의 이런 실적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흐름 좋은 한국가스공사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슬이 전문가님의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네, JVM이고요. 네. 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병원에 대한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개발 생산하는 네,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약국에서 조제되는 이제 약들을 약사가 환자의 그런 처방전 정보를 이제 그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은 장비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 시장인 이런 LTC 시장에서 온라인 약국은 지금 조금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코로나19로 의료 인력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병원 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화 때문이라도 신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에 시장 규모가 한 50조 정도에 육박을 했었지만은 2026년까지 약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뒤까지 보면은 또 147조 원에 또 육박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굉장히 좀 크게 이제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런 파우치 조제약 시장 침투율은 이제 10% 채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 미만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북미 유럽 시장에서 이 회사의 점유율 한번 봤더니 한 60%에서 75%가량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독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업체에 대한 어떤 공급 레퍼런스를 또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지금 시장 상황도 많이 받쳐주고 있고 이런 고성장하는 시장에서 한번 수혁대를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VM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뭘까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좀 많이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다시 좀 들고 온 종목인데 네. 일단은 반도체 후공정 대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자체에서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좀 기록해보지 못한 실적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이다 보니까 전공정 부분에서 이런 수요가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혜가 후공정 쪽으로 좀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뭐 비젠 플레이스트 머트라든지 1마일 실드 쪽에서는 또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듀얼 척소에 대한 이런 개발을 좀 진행을 했고 이에 따른 내재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드 타임을 조금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문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출고할 때까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분들이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런 오셋이라고 하죠.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TSMC 같은 대표적인 업체들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상승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각각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원픽,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는요? 네, 유일 에너테크고요. 사실 유일 에너테크.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사실 2차 전지 쪽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차트상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 흐름과도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꼽아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오랜 기간 쉬었던 종목이고요. 이제 6개월, 7개월 만에 이제 고가를 돌파, 박스권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토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